민주 기분 맞춰주다가 저까지 취해버렸어요. 자영 씨는 원래 술 안 마셔요? 조금 해요. 그런데 그날은 샴페만 잠깐 입에 대곤 전혀 안 마시더라고요. 네, 그랬어요. 제가 찾아와서 좀 놀랐어요? 네, 조금. 자영 씨, 전 좀 냉정한 편이에요.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자영 씨가 하시는 일하고는 너무 다르죠. 그래서 이렇게 자영 씨를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. 영준 씨를 위해 자영 씨가 물러나주면 안 돼요? 영준 씨도 자영 씨 사랑하는 거 알아요. 그렇지만 결혼은 사랑 외에 다른 조건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결혼은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요.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한 결혼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그런 설명을 왜 저한테? 영준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. 저는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. 그래서요? 자영 씨가 어떻게 하는 게 영준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을 해주러 왔어요. 두 사람이 결혼하는 길은 할머니하고 영준 씨를 의절시키는 길밖에 없어요. 할머니하고 손자를 의절시키고 싶으세요? 그랬으면 우리도 벌써 결혼했어요. 그러지 않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. 불가능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할머니 무서울 정도로 완강하세요.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. 할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반대하신 이유가 뭐예요? 할머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. 하은지 씨,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. 관심 갖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저도 황윤지 씨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.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. 자영 씨가 현실을 알길 바라는 게 자영 씨 찾아온 이유니까. 충분히 알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요.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아신다면 영준 씨를 이토록 괴롭게 놓아두지 않겠죠. 나오시고 뭘 좀 사다 주나 해도 뭐 별게 있어야지. 그래 참외 몇 개 사왔어. 아이고 뭐 참외는 있는데 뭐 하려고. 아이 뭐 그럼 우리 뭐 참외 안 좋아하는데. 아주 답디다. 좀 먹어봐요. 앉아있어. 그럼 미령이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? 알아두면 다음에라도 내 좋은 걸로 사올 테니. 아이고 뭐 됐습니다. 우리 가위 마십니다. 아유 그럼 어떻게 우리도 반찬을 좀 해서 갖다 주나. 웬걸 그렇게 고루고루 많이 해보냈소. 아주 돈도 많이 들었겠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. 맛있어서 애껴 먹고 있소. 내 속 터지는 말씀 좀 한번 할까 얘. 우리 미랑이가 다 훔쳐다 갖다 드린 겁니다. 지가 보낸 게 아니고요. 아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반찬이 뭐 통째로 다 없어졌다 아닙니까?
아이고, 내 얼마나 놀랐는지 뭐 말도 못합니다. 아, 우리가 먹으려고 해놓은 반찬을 뭐 대웅이네 갖다 줄 줄 누가 알았어, 얘. 없는 말 했나? 그 반찬이 그리 된 반찬입니다. 아니, 아이고, 이러저런 좋아 그래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미령아, 아, 왜 그런 짓을 했어? 우리 그 반찬 없어도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래. 먹던 걸 도로 갖다 줄 수도 없고. 내가 다시 해다 주는 게 낫겠어. 아니, 아이고, 할머니. 그냥 마마 대신입니다. 어떻게 무슨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어?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영이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를 깰 수가 있어? 되겠나? 엄마가 왜 묵사발이네요? 아이고, 이 반찬 저 반찬 해갖고 뭐 시집이라고 갖다 바치는데 그게 묵사발 아니라고? 나한테 되면 그거 가지고 세발이 피지? 나한테 돼? 아이, 와! 니 시집 오지 말랄까봐 겁나나. 그래서 그러는 거야? 창피해서 그러는 거지? 아, 나 몰라. 이사님,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결제할 수가 없겠네요. 아니 왜? 뭐가 잘못됐어? 업계 동향, 영업실적 예측서, 이 부분이 부실해요. 프로젝트 자체는 완벽해. 그 부분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밖에 안 나와. 외국 사례는 풍부하잖아요. 비교하면 안 돼요? 다시 해주세요, 이사님. 그리고 이 계약건이요. 왜 당신 마음대로 해요? 계약 먼저 하고 사후 결제라는 게 말이나 돼요?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땅을 살 때 결제 절차를 무시하는 건 불문일이야. 왜 이래? 땅 주인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금을 줘버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. 내가 보류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.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계약인 줄 알아? 그럼 난 허수아비야?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회사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. 다 회사를 위해서야. 근데 이 정도도 못해? 공과 사는 달라야죠.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당신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나 있어서 이러는 거잖아. 작은 부장 좀 올라오라고 해주세요. 사장님한테 들렸다가 내 방으로 와요. 이사님이 날 보자시는데 계시지? 네, 들어보십시오. 사장님 뭐라고 해요? 구질함 들었습니다. 사장님 결제 없이는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